네, 그 상업적인 컬러링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상업적 컬러링이라는 건요, 그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어뭐 게임 아트 쪽이나 뭐 그림을 그리고 파인 아트 어떤 순수 미술 쪽이나 상업 디자인 쪽이나 상업 드로잉, 뭐 텍스처 드로잉, 텍스처 페인팅, 뭐 기타 등등의 이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요 이제 제가 말하는 디지털 아트웍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 컬러 적용 혹은 상업적 컬러 페인팅,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PT나 혹은 어떤 디자인적인 걸 구성하거나 블로그를 구성할 때 색깔의 배열과 배치, 색깔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달을 할때 효과적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판단이 필요한데, 그것도 똑같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상업적 원리, 그러니까 그 빛 관점에 되게 파인아트틱한 빛을 기준으로 한 색깔의 흐름을 적용시킨다면 되게 세련된 것들을 만들 수 있다가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에. 물론 뭐 상업적 컬러 페인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 동영상이 이제 1차를 한번 끊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상업적 페인팅 변형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별도의 동영상으로 한번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좀 집중을 해볼 거냐면요, 자신의 블로그, 자신의 도큐멘테이션,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좀 약간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어떤 상업적 컬러, 기본 색깔에서 밝은 쪽 어두운 색으로 넘어가는 상업적 컬러의 배합, 뭐 조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간단하게 보면서 바로 직접 말씀드려볼게요.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런 도안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작업할 때 앞으로 뭐 튜토리얼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도큐멘테이션을 만들거나 PPT를 만들거나, 뭐저 같은 경우 이제 맥에서 키노트를 만들 때뭐 이런 어떤 도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굉장히 단순한 도형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색깔적으로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퀄리티가 고급스럽게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지금 일러스트에서 뭐 작업을 해갖고 온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완결성 있는, 정말 깨끗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도안들,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우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상업적이라는 관점, 이런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어떤 글자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만약 검정색으로 한번 가나 이제 봐볼까요? 검정색으로 T를 누르고, 네, Initialize Type 툴인데, 이제 뭐 Option이라고 하는, 네, 이게 지금 너무 작은데 좀 봐볼게요. 네. 자, 여기에 뭐 이런 Option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뭐좀 다른 느낌으로 하자면 Color Option이라고 할게요. Color Option 하고 뭐 보겠습니다. 줄 간격을 좀 이제 주고, 이게 지금 DPI가 높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Color Option, 네, 오케이, 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드롭 쉐도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을 키죠. 드롭 쉐도우를 보통 키면은 이게 까맣게 들어오거든요. 예,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디스턴스를 좀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다음에 뭐 스프레드를 좀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한10 정도 주고 사이즈도 좀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20 정도 줘볼까요? 자, 이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입니다. 예, 디폴트 나쁘지 않은데 어떤 디자인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세련되게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걸 한번 옆에 제가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기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에 가서 제가 어떤 거를 제시할 거냐 보세요. 멀티플리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색깔이랑 원래 얹어지긴 해요. 물론 밑에 색깔에 뭐랄까요, 그 밑에 어떤 도안이 있거나 그럴 땐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에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노멀로 바꾸겠습니다. 우선 색깔을
그리고 오페시티 상관없고요. 이거를 찍어서 이 색깔 찍어줍니다. 이렇게 번지는 느낌이 나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관점으로 이 색깔을 빛의 개념으로 어두운 색조로 내려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로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느낌이 이게 되게 단순한 원리이긴 한데요. 왼쪽이랑 이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케이 해볼까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했을 때 느낌이 좀 사뭇 다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또 제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보강을 한번 해보는 걸 보여드려볼게요. 스트로크에서 깜장색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은 또 묘미가 디자인 중에 좀 묘미가 있는데 화이트에도 아주 되게 이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요. 자, 그리고 두께는 좀더 줘볼까요? 한번 15 정도 이렇게. 물론 요것도 요 안쪽에도 사실은 스트로크를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자면 요걸 하나 카피해서요. 드랍 쉐도우 끄고요. 만약에 스트로크를 잠깐 끄고 필 한번 빼볼까요? 필. 드랍 쉐도우 대로 켜놓을까요? 켜놓고 잠깐만요. 요게 드랍 쉐도우인데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심플하게 한번 해보죠. 자, 그냥 N 하고요. 스트로크 뺐죠? 이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에디트에서 그냥 스트로크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화이트로. 뭐 이거 화이트로 해서 아까 두께가 뭐15 정도 됐으니까 센터 한 다음에 넣어보죠. 자, 됐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도 드롭 섀도우 들어올 수 있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섀도우 주는 거랑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뭐랄까 그이 색조를 기반으로 한 섀도우를 넣었을 때의 느낌은요. 사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세련된 느낌으로 갔을 때에도 탁하다 아니다라는 느낌. 화사하다 아니다라는 느낌의 어떤 판단 기준이 확 바뀌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또 제가 좀 부가적으로 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디자인 사실 뭐 하나만 하면 다 거의 다 이게 끝나는 얘긴데. 그럼 바탕 화면을 한번 볼까요? 바탕 화면을 만약에 요게 이 색깔입니다. 이걸 만약에 그라데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그라데이션, 그레디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기 전에 먼저 뭘할 거냐면 앞에 거를 이거 잡고요. 오케이 합니다. 그죠? 그럼 뒤에 거 잡고 여기서 뭐 조금 어둡게 가는 것과 배합을 같이 해도 좋습니다. 좀 어두운 것도 뭐였죠? 아까 좀 저희가 당연히 어두운 거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냥 밝은 거다 한번 볼까요? 일로 가면서 색조를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그라데이션에서 브랜드 옵션에서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이걸 좀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오케이 됐죠.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리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느낌 틀리죠? 느낌이 좀 되게 이게 고급스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조금 더 세게 한번 줘볼게요. 얘가 이렇게 된 상태, 얘를 더 어둡게 한번 가볼게요. 어둡게 가면서 색조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레디언트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옵션에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찍어줍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해서 이쪽 넘겨주면 이렇게 이쪽으로 각도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요. 지금 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었던 그 색조 관점으로 이미지들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를 지금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카피가 돼서 이렇게 이런 데 적용된다든가 당연히 여기도 적용된다든가 당연히 이런 데 적용됐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이미지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보는 이런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이제 그 뭐냐 드랍 섀도우가 높으면 안 예쁘니까 디스턴스를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뭐 떨어뜨리고 이것도 한10 정도로 차분하게 떨어뜨리고. 자, 이것만 됐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기다가 만약에 같은 계조로요, 스트로크를 같은 계조 스트로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여기서 이걸 더 어둡게 가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 선택했죠? 더 어둡게 갑니다. 더 어둡게 색조로 어둡게.
자, 그리고 두께를 좀 얇게 하면 세련되게 조금 더. 자, 모든 이미지가 같은 계조로 갔을 때 되게 세련되지거든요. 예, 기본 개념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봤을 때 컬러링 자체가 되게 이제 차분하고 풍부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건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볼게요. 그리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아, 뭐 스트로크는 뺀다 치고 그레디언트도 냅둔다고 치고요. 드롭 섀도우를 만약에 우선은 뭐한뭐10 정도 차분하게 다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로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5 정도 가고 이것도 10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예.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게 지금 뭐 약간 좀 깨져서 그렇긴 한데, 예. 심플하게 드럽다는 느낌이 들죠. 지저분합니다. 이게 만약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어색, 되게 탁하죠. 예. 화사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심플하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모든 문서, 모든 그 도큐멘테이션, PPT, 우리가 만들고 적은 블로그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것만으로도 괜찮다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좀 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요. 예. 그라디언트는 당연히 드랍 훨씬 더 이뻐지는 거 맞고요. 드랍 섀도우 다시 들어가서 한번 네. 우리가 원래 하는 어떤 컨셉대로 쫙 가서 하고 밑에 내려주고 예. 어떤 처음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뭐더 가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자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세련된 거죠. 사실은요.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뭐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색조를 돌리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의 유사한 색깔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어둡게 가면서 살짝 색조를 유지하는 정도만 돼도 예, 이 지금 디자인적 접근이나 도화는 매우 깔끔해지는 겁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죠. 이런 거 자체가. 그러면 자 보면 이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더 이제 극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요. 지금은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크리에이터로서 특히 디지털 아트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많이 나간다 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될 거냐면 당연히 컴포지팅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 디지털 아트를 전반적으로 하고 어떻게 게임 아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 뭐랄까 이 컴포지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너무 어렵죠. 이것하고 저것도 다 하기 너무 힘든 데다가 기술적으로 툴 적으로도 이걸 다 습득해낸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기 너무 힘든 영역이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떤 그런 색조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알면요. 노드에 보면 보통 이제 이런 그 컴포지트 노드에 보면 컬러 컬렉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색깔을 소위 돌린다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 스페큘러, 그러니까 이 몬스터 스페큘러 영역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이건 백에서 좀 적용을 안 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 안 시킨다, 적용을 한다. 자, 반대로 여기 있는 거, 요걸 해볼게요. 눌러놓고 제가 적용 안 시키고, 적용 시키고. 좀 틀려지죠? 다시 한번 이거, 이건데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적용 시키나 시키나 해보겠습니다. 뺀다, 는다. 뺀다, 는다. 물론 이것은 이제 스페큘러기 때문에 느크한 느크의 문제지 색깔을 돌리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컬렉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개념이. 그리고 휴앤 세츄레이션 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 레벨, 그다음에 섀도우, 마스터 섀도우, 미드톤스,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포토샵의 휴앤 세츄레이션 앤 혹은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의 개념이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아주 심플하게. 예. 되게 단순하고 명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아트의 흐름, 어떤 디지털 컬러링이 있어서의 어떤 그 개념 알고리즘 거의 비슷하고요. 유사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퀄리티 있거나 소위 이제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구현되는 기준은 빛을 기준으로 한 색깔 운영입니다. 빛을 기준으로 한 색깔 운영. 따라서 이 색깔 흐름, 그리고 빛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면요. 통합적으로 색감을 조절해 나가거나 내가 어디가 지금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런 생뚱맞은 것이 점점 올라가면서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요거를 제가 얹었는데 여기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세요. 그죠? 이 색깔을 돌리는 기준이 뭘까요? 여기에 나온 색깔의 어두운 색조,
그다음에 약간 라이트니스와 그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조절한 다음에 색조를 내려주는 겁니다. 원리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원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앰비언트 오클루션이라는 이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도 탁하게 어두운 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색조가 있는 어두운 색이 들어가는 거죠. 핏줄을 얹히고 줄어주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이제 컬러 튜닝 1차. 예. 컬러 튜닝 합니다. 어두운 쪽 내려주죠. 밝은 쪽 살짝 넣어줍니다. 예. 라이트 하나 1차 기본 베이스 라이트 들어갑니다. 키라이트 스펙큘러 들어가주고요. 눈 쪽에 라이트도 강조해주고요. 반대쪽에 라이트 세컨드 키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거기 하이라이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조명의 느낌을 예. 이벤트 라이트를 넣어줍니다. 이벤트 라이트라는 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라이트죠. 이벤트 라이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밝게 조절해줍니다. 다시 한번. 밝게라는 건 여기서 이제 핏줄이죠. 핏줄. 핏줄 느낌들을 좀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빛이 저 뒤쪽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후광 효과죠. 그걸 좀 보강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제 저 디포커스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요. 그래서 포커싱을 날려줍니다. 예. 필카처럼 주위를 어둡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좀 강조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레인이라고, 원래 그 디지털 데이터에서는 생기기 힘든, 깨끗하죠? 너무 깨끗하죠? 그걸 일부러 더럽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실사랑 합성할 때, 에이질감이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어떤 빛의 심도 값, 그러니까 레벨 값이랑 비슷합니다. 고퀄이 레벨 튜닝을 해준 후에, 내가 원하는 색조 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예. 이 프로세싱이 결론적으로 보면 쉬운데, 이거를 맞춰 나가면서 퀄리티를 잡아낸다라는 거는 아주 미묘한 데이터의 흐름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캐치해내는 흐름에 있어서의 색조의 흐름과 또 변화를 정확히 깰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예. 그러므로 거기에 색조의 흐름의 원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원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업적 컬러링과 배합, 그것을 적절히 조율하는, 예, 일종의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예, 그 기반이라는 겁니다. 우선은 요 동영상 여기서 정리할 텐데요. 다시 요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상업적 컬러에 대한 활용은 전방위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디지털 페인팅, 내가 무슨 뭐 텍스처 아트를 할 때, 혹은 뭐 원화를 그릴 때, 컨셉 아트 그릴 때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정말 더 넓은 세상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요. 뭐 문서, 디자인, 나의 블로그, 나중에 어떤 것들 뭐 연화장을 보내건 뭐라건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포트폴리오 윗부분, 탭, 뭐 폰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세련되고 퀄리티 있는 이미지들을 구현해낼 때 색깔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정확한 룰에 입각해서 표현해 줄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룰만 습득을 해도 예, 이런 어떤 퀄리티 있고 완성도 높은 색감의 흐름을 구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매우 효과적인 컬러링, 컬러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컬러 코디네이터 혹은 컬러리스트 나아가서 자신의 리소스, 디지털 아트 리소스들을 퀄리티 있게 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최고의 퀄리티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원리에 입각해서 착착착착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진짜 에이스 아닐까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인지를 하시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익숙해 나게 하시면 뭐 되지 말라고 해도 글로벌 탑 클래스의 아티스트가 되는 길로 갈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는 뭐 스토리텔링이나 자기만의 브랜드나 자기가 추가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색깔, 자기만의 컬러, 진짜 디지털 컬러가 아닌 자신만의 어떤 퍼스널리티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차별성을 찾아 나가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 기초들이 차근차근 쌓여지게 된단 말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멋지게 지금 배우고 있는 상업적 컬러링의 원리를 다각도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화이팅!